근데 많은 분들은 그만큼 돈이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제가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에서 부동산 이야기도 하고 저희가 생산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헤어지고 왔는데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갑자기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셨던 분 중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눈여겨본 곳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곳이 3천만 원이 이제 올랐다고 하셨어요. 아, 이곳이 3천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사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왜 진작에 사지 못했을까? 그렇게 되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많은 분들이 우리는 정말 제일 저렴한 가격 바닥에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럴 때는 겁이 나서 못 사요. 네, 그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여기가 괜찮은 건 알겠는데 더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사지는 못하고 계속 지켜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여기 금매들이 막 빠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 내가 왜 못 샀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전에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지 못했지만 지금 고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더 갈 것인데 충분히 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상승을 할 때를 보면 아파트를 예로 준다고 했을 때 아파트가 저점에 에서 상승 고점까지 갈 그 기간을 봤을 때 이게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최소 2년 이상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3천만 원 올랐다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1억이 더 갈 수도 있고 2억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디 투자를 할 곳이 있다고 했을 때 꼭 우리가 제일 저렴한 가격에 사야 된다 이런 욕심만 버리면 선택지는 훨씬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지금 전국의 지역들의 분위기도 같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구나, 그런데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저도 요즘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다 보면 임장 컨텐츠로 했을 때 반응이 좋아요.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당장 내가 지금 투자를 하긴 겁이 나지만 미리 준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임장을 이렇게 최대한 많이 다니면서 지역들을 공부를 해두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정말 언제든지 기회가 왔을 때 당장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수요는 확실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는 지역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전국에서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는 곳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외의 지역들도 더 오를 수 있지만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지금 뭐 미분양이 많거나 입주 물량이 많아서 하락하고 있는 곳들을 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우리가 나중에 이 지역이 반등을 하고 나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늦을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곳에 투자를 해봤는데 만약에 미분양을 본다 했을 때, 미분양이라는 게 우리가 몇천 세대, 몇만 세대가 이렇게 쌓여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줄어들 때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순간에 줄어들어요. 그 많던 미분양이 한순간에 정말 단기간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모델하우스에 미분양 물량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연락을 해보면 그 순간이 오면 한순간에 계약이 다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저층 매물 몇 개만 선호하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분위기를 확실히 느껴야 돼요. 미분양부터 그렇게 확실히 소진이 되고 그때부터 기축아파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기축아파트들이 입지가 좋은 것부터 점점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절대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초보 투자자인 분들은 그때가 더 안전한 시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빨리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빨리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지역이 반등을 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렴하게는 살 수 있지만 내가 버텨야 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확실하게 반등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샀던 시점부터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난 한 2년 정도 내가 보유하고 나 일반 가세를 팔아야지 하고 했을 때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초보 투자자일수록 너무 일찍 이렇게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확실하게 이 지역이 반등을 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분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지금 저렴할 때 가격이 더 많이 빠졌을 때 사야지 투자금이 더 적게 들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로 들어서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가 5억이라고 했어요. 5억인데 우리가 전세 끼고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5억이고 전세가가 안 받쳐줘서 2억이라 했을 때는 내가 3억이라는 돈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조금 반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5천만 원 오른 거예요. 5억 5천만 원이 되었는데 근데 전세가도 당연히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전세의 가격이 예전에 3억이었는데 4억 정도 올랐다 했을 때는 우리가 2억 5천 정도의 돈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투자금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원리에서 움직이냐면 이 지역이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할 때는 전세가부터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전세 가격이 쭉 올라주고 이 정세되어 있던 매매가를 올려주거든요. 이 지역이 상승을 하게 되면 먼저 매매가가 전세가와 격차를 두고 쭉쭉쭉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패턴을 많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가가 딱 반등을 해주는 그 시점만 잘 잡으면 정말 투자금을 더 많이 줄이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의외로 되게 조급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나와있던 급매들이 많이 소진됐잖아요. 실거주자 분들께서 갈아타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격이 있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최근에 거래가 된 가격이 5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호가가 올라서 뭐 5억 5천, 6억 이렇게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5억에 샀어야 되는데 내가 6억에는 살 수 없는데 이러다가 가격이 계속 올라버리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전세 가격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돈이 많아서 정말 내가 뭐 6억이든 5억이든 그 돈을 다 주고 살 수 있다면 정말 지금처럼 급매가 나왔을 때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만큼 돈이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미리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전세가가 움직이는 걸 확실하게 보시고 이 지역이 그리고 확실하게 반등하는지 미분양이 확실하게 줄어드는지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지 그 지표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확인하시고 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공부하기 좋은 지역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지역들을 고르실 때는 이 지역이 확실히 미분양이나 입주 물량 이런 것들이 많아서 하락하는 곳인지를 확인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이 하락한 이유가 확실히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그런 요인들이 없어지면 확실하게 또 반등을 하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 전국에서 하락하는 지역주 중에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곳이 있는지를 잘 찾아보시고요. 그런 지역을 찾았다고 하시면 그 지역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시고 손볼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손볼 판다 했을 때 그냥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아파트 호가 보고 실거래가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지역에 사는 그 지역의 주민만큼 알아야지 정말 좋은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뭐 흐름, 우리가 말하는 그 지역의 뭐 매매 주수나 미분양이나 입주 물량,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게 입지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제일 선호하는 입지가 어디인지, 만약에 선호하는 입지가 뭐 이곳이라 했을 때는 왜 여기를 가장 선호하는지, 여기가 학군이 좋은지,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지 그 요인들을 내가 하나하나씩 찾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데이터상으로도 많이 확인이 되지만 그렇게 찾을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구글 같은 곳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학군을 볼 때 특목고 진학률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진학률이 높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근데 파고들고 파고들면 이곳이 선호하는 이유가 특목고 진학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서울대나 의대를 많이 보내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은 확실히 의대를 많이 보내는 거 더 선호하는 지역이구나.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키워드 검색을 하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시간이 나실 때 많이 해보시고요. 이제 그렇게 쭉 해보신 다음에 그래도 내가 좀 더 궁금한 게 있을 때 그럴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뭐 전화 인장을 하시거나 현장 인장 가셔가지고 내가 궁금한 것들 위주로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초보인 분들은 내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장님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 사람에게 뭘 알려줘야 되지라고 또 막막할 수도 있고요. 내가 제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 중에서 좀 더 궁금한 것들, 정말 현장에서만 물어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거래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지, 전세 매물이 쌓이는지, 전세가 나오면
나오면 바로 빠지는지 대기 수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물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나서 질문하셨던 내용들을 좀 가지고 우리 소진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